돌로레스와 마크 스테프브는 1979년 위스콘신에서 오클라호마로 넘어왔죠. 그는 해군에서 복무를 했었고 발전소 기술자로 일했으며 돌로레스는 회계감독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던 상태였죠.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딸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습니다. 굉장히 딸 프랜신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과했는데 그녀의 동창생은 프랜신의 부모님들이 프랜신이 무얼 하는지 누가 친구인지 어디에 가는지에 대한 통제가 엄격했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습니다. 지풍노도의 시기인 10대가 오면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죠. 그 시기는 프랜신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친구들도 더 많아질 테고 친구 집에 놀러 갈 일이나 숙제를 하러 갈 일이 생길 텐데도 프랜신은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가까운 이웃에 사는 친구 신디 수 윈이 그녀의 가장 친한 절친이 됩니다. 둘은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프랜신이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을 받아서 그런 것들에 질려하고 있다면 신디는 관심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냥 관심이 아니라 꼭 그 중심에 있기를 희망했다고 하네요. 프랜신은 어려운 10대 시절을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들어갑니다만 1학년이 끝나기도 전에 중퇴를 합니다. 1988년 6월 8일, 아직은 이른 시간인 오전 6시. 신디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문을 누군가 쾅쾅 두드렸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신디의 엄마는 잠에서 깨어났고 이내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현관문으로 향해 문을 열었고 눈물 범벅으로 울고 있는 프랜신을 마주합니다. 아줌마! 엄마가! 아빠가! 신디의 엄마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도착,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안방에서 울리는 시계 알람 소리였습니다. 안방 안으로 들어가니 마크와 돌로레스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합니다. 무기는 총과 날카로운 도구였습니다. 프랜신은 이날 마침 신디가 새로 이사간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외박을 하고 일찍 집에 들어왔다가 부모님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형사들은 신디에게 전화를 겁니다. 프랜신이 정말 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프랜신이 자신의 집에 있었다며 경찰의 말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더니 변호사를 구할 거예요. 변호사를 구한다니 너무 뜬금맞고 이상했죠. 괜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이상함을 감지하고 프랜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조사를 벌입니다. 그녀의 학교 친구들에게도 프랜신과 신디에 대해 질문을 했죠. 그리고 미첼이라는 동급생에 따르면 두 사람이 부모님을 해해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두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 제키 필립 마이어스라는 남자에게 돈을 제시하며 프랜신의 부모님을 해해달라는 제안을 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맞아요. 듣긴 들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형사들은 제키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실제로 그들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6월 22일, 사건 당일에 프랜신의 이웃 주민이 프랜신이 아침에 집 근처에서 운전하는 것을 봤다며 제보해왔습니다. 그 시간은 프랜신의 말대로라면 신디 집에 있었어야 할 시간이었죠. 형사들은 신디를 다시 찾아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불안함을 느꼈는지 신디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프랜신은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 둘은 부모님이 안 계신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었어요. 그러다 저는 집에서 쫓겨났지만요. 신디가 집을 나간 이 시점에 프랜신의 부모님들이 프랜신에게 더 이상 신디를 볼 수 없다라며 만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찰은 그들의 동급생에게 전해들은 부모님을 해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냥 한 이야기였어요.
라고 신디가 이야기했지만 형사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고 생각했죠. 범죄 수사관들이 프렌신의 집에서 루미놀 반응을 확인하며 집안에 두 명의 용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다시 프렌신을 심문합니다. 할아버지의 다독임으로 프렌신은 진실을 말하려 마음을 먹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과 좀 떨어지고 싶었고 그래서 따로 나가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면 대학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프렌신이 따로 나가 살려고 했던 게 신디의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부모님은 반대를 했던 거죠.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결국 꾹꾹 눌러오던 모든 분노가 터져 올라오며 프렌신과 신디는 실행에 옮깁니다. 프렌신은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디는 직접 무언가를 하진 않았지만 청소를 도왔고 무기들은 동네에 있는 호수에 버려 처리했다고 덧붙였죠. 그들은 이 사건이 형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신디의 부모님들을 해하기로 계획된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이 신디에게 프렌신이 사실을 다 밝혔다고 이야기하자 맞다, 내가 집에 있었던 건 맞는데 프렌신이 총을 쏘기 시작할 때 집에서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형사들은 믿지 않았죠. 이미 그들은 신디와 범죄를 연결시킬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프렌신과 신디는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신디는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10년을 산 뒤 1999년에 석방됐습니다. 프렌신은 두 사람을 해한 혐의로 1급 유죄를 받고 종신형이 내려져 여전히 수감된 상태입니다. 외국같이 이른 독립을 중시하는 사회에 이렇게 모든 것을 제어하려는 부모님들을 접하다 보면 놀랍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싶어서요. 저 정도로 통제하는 경우는 한국에서도 드물지만 조금 덜한 정도로 자녀에게 관여하는 일이 보통이다 보니 그게 사람을 해할 정도의 분노로 이어진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른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받아들여지는 게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프렌신에게 신디는 숨통이 트이는 유일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됐음에도 여전히 통제하려는 부모의 모습에 분노한 걸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돈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말이 원인일지도 모르죠. 차라리 몰래 집을 나가서 살지. 그렇게까지 자유를 원했었다면 어디 멀리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을 만도 한데 혼자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질 생각은 없었나 봅니다. 간섭이 지나쳤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헌신했던 딸에게 해를 입은 부모님들은 해를 입는 공포보다 배신감으로 더 놀라고 슬프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딸이었다는 걸 몰랐었길 바라고 싶네요. 그들이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